오늘은 우리 반에 전학생이 있단다. 다들 잘 대해주도록 하세요. 그래, 전학생 이름이 뭐라고 했지? 저는 별이에요. 저는 차, 합쳐서 차별이에요. 우와, 진짜 예쁘다. 저렇게 이쁜 여신이 내 옆자리에 앉는다면 난 너무 떨릴 거야. 그래, 별이는 저기 끝에 있는 댕댕이 옆자리가 좋겠구나. 네. 아, 그리고 오늘은 집에 가기 전에 보건실에서 혈액형 검사를 할 거니까 다들 보건실 들렸다가 가도록 하세요. 네. 안녕 차별아. 그래, 너 이름이 댕댕이라고 했나? 반가워. 응, 맞아. 난 댕댕이라고 해. 넌 부끄러움이 많구나? 혈액형은 뭐야? 혈액형? 응, 그래, 혈액형. 나는... 그럴 줄 알았어. 뭐라고? 소심해 보이는 게 딱 A형인 줄 알았다니까. A형들은 다 그렇게 소심하고 적극적이지 못하더라고. 참고로 나는 알려고 하지 마. 비밀이니까. 알겠지? 나 아직 말도 안 했는데. 근데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안녕 차별아. 나는 김리아라고 해. 안녕. 그래, 반가워. 그래, 넌 혈액형이 어떻게 되니? 그건 왜? 난 혈액형이 정말 사랑관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혈액형이 뭐야? 나는 B형이야.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애가 좀 유머러스하게 생겼더라고. 무슨 소리를 하는진 모르겠지만 나 김리야. 꽤나 유머러스하다고. 말이 나와서 그런데 혹시 오늘 점심같이 먹을 사람 없으면 우리랑 같이 먹을래? 미안하지만 이걸 어쩌지? 어? 너 나한테 한눈에 반했구나? 네가 이쁘니까. 미안하지만 넌 B형이라 탈락이야. 뭐? 너 방금 유머러스한 B형이 좋다며? 미안하지만 B형들은 다 바람피기 좋아하는 바람둥이거든. 난 그런 애들이랑 엮이는 거 자체가 싫어. 미안하지만 할 말 끝났으면 난 가볼게. 뭐? 저거 혈액형으로 사람을 보다니 정말 저거 진짜 난 너무 상처 입었어. 진짜 아까 걔 이상한 애네. 뭐? 내가 O형이라 싫다고? 그래, 너 O형이라 싫어. O형들은 자기 잘난 맛이 살고 완전 관심 종자 투성이거든. 장신어. 너무해. 나 상처 받았어. 우와, 쟤 O형인 척하는 A형 아니야? 어? 우와, 진짜 특이한 애네. 엄마, 아빠, 저희 가족들은 혈액형이 뭔가요? 아빠는 O형이야? 엄마는 미인형. 오빠 나는 인형이야. 진짜 집안 난리 났네. 그래서 근데 얘기를 꺼낸 이유가요, 오늘 저희 반에 전학을 온 여자애가 있는데 저보고 막, 아니 제가 B형이라고 저보고 막 바람둥이 막 섞여있다고 그러는 거 있죠? 정말 화가 나서 주먹이 올라왔지만 꾹 참았어요. 약간 추억이 새록새록 샘솟네. 엄마도 옛날엔 그런 거 되게 재밌어 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유행하기도 했었거든. 방금 같은 혈액형 같은 이야기가요? 그럼 B형은 다혈질의 바람둥이,
O형은 관종에다가 뭐였더라? 인싸성격? 그리고 AB형은 천자 아니면 사이코 아니면 바보. 그리고 A형은 소심하다. 뭐 이런 거였지. 근데 요즘 들어선 MBTI가 더 유행한다고 하던데. 어쨌든 사람은 살면서 성격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선입견이라는 게 정말 무섭기도 하단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세상에 어떻게 혈액형별로 네 가지 성격의 사람만 있겠니?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재미로 넘기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말해주는데 옛날엔 그런 게 유행이었대. 그래서 그런 걸 심하게 믿고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게 차별인 거고? 아이 그래 그래 그거야. 이제 말 좀 통하네. 난 아직 혈액형도 말 안 했는데 자기 맘대로 나보고 A형이라고 하면서 그런다니까. 아이 노답이야 노답. 아우 비켜 뿅 묻어. 안녕 별아. 야 우리가 계속 그렇게 혈액형에 대한 얘기를 들어주니까 우리가 보자기로 보여? 뭔 소리 하는 거야 정말. 정말 비형답네. 갑자기 타이어진 애기는 역시 타이어지쟁이라니까. 말문이 탁 하고 막히네. 볼리더슨 가줄래? 알았다. 그럼 너는 B형도 싫고 A형도 싫고 O형도 싫으면 AB형이 좋은 거야? 맞아. 사실 나 AB형이거든. 그래서 같은 혈액형인 AB형에게만 호감을 느껴. AB형들은 아주 아주 똑똑하고 조신하고 위트있고 재미있고 천재인 사람들이거든. 나도 AB형인데. 뭐? 에? 정말?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그럼 너 나랑 사귈래? 아니? 뭐? 아이 참나 또 이런 애는 또 처음 보네. 아 진짜. 뭐야 너? 넌 빠져! 왜? 이 댕댕이는 내 친구야. 너가 장난감 다루듯이 사귀자 말자 할 수 없다고 이 마녀야. 댕댕아 너가 선택해. 나같이 아름다운 AB형 같은 혈액형의 미녀야 아니면 저기 B형 추남이야. 뭘 선택해 이 바보야. 나는 친구가 더 좋아. 미안 펴라. 꼴찌당 혈액형 차별야 꼴찌당. 리아야. 어? 우리 이 콜라 나눠 먹을까? 좋아. 이히히 맛있겠다. 맛있는 콜라? 이게 무슨 소리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댕댕아 너 미쳤어? 에? 어떻게 너랑 혈액형이 다른 애랑 콜라를 마시려고 그래? 그게 왜? 절대 안 돼! 절대! 내 콜라! 댕댕아 여기 내가 마셨던 콜라인데 너 줄게. 왜? 어? 너랑 나랑은 혈액형이 똑같으니까 같이 마셔도 돼. 근데 쟤는 B형이잖아. B형은 B형끼리 마셔! 아니 그런 법이 어딨어? 내도 마실래! 안 돼! 너랑 마시면 너의 바람기가 우리들한테 얼마일지도 모른단 말이야! 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이 되는 소린데? 과학적으로 근거도 있는데? 정신 나갈 것 같아! 어제 검사했던 혈액형 검사가 끝났어요. 다들 결과지를 다 받았지? 자, 한번 이제 혈액형을 한번 보렴. 야, 김이야. 넌 보나마나 뻔해. 넌 완벽한 B형에 적합한 인물이거든. B형들 아주 타이어지고 아주 사이코고. 진짜 B형이네.
그럼 내 것 좀 볼까? AB형 있나? 아주 희귀 혈액형 있나? 어디 보자. 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내가 AB형이 아니라 B형이라고? 그럴 리 없어. 나는 아주 희귀한 혈액형인 AB형이란 말이야. 그럴 리 없어. 내가 B형이라니. 난 AB형인 줄 알았는데. 콜라 취한다. 잠깐. 어이. 저번에 네가 말했던 대로 같은 혈액형이니까 이 콜라는 먹어도 되겠지. 그럴 리 없어. 봐. 봐. 좋은 콜라지 않는가? 어이!